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조금 전막 끝났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에 빠졌던 토트넘이 리즈를 꺾으면서 4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날 토트넘은 이제 전반 막판에 다니엘 제임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는데요. 후반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콘테 감독 체제 하에서도 어김없이 선발 출전하여서 이제 풀타임 활약을 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이제 골대를 한번 맞추는 등 득점에도 근접한 장면이 있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채 아쉽게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 승리 승점 3점을 챙기게 되었기 때문에 네, 기분 좋게 경기를 마칠 수 있었긴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반까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던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이제 리즈전에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빠른 스피드, 그런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의 과감한 돌파, 이런 것들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뽑고 싶습니다. 전술가죠.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리즈는 이제 빠르고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위주로 네, 선발 명단을 꾸리는 팀으로 유명한데요. 공격 시 라인을 굉장히 올리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작업 시 볼을 빼앗기면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좀 내주면서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반까지는 평소보다는 좀 덜 올라가고 또 공격을 실패하면 최대한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에 따라 이제 토트넘은 뭐 손흥민이라든지 모우라 이런 또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에게 좀 역습 찬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전반까지는. 네, 뭐 전반에는 이제 간간이 손흥민이 이제 수비에서 커트 후 이제 단독 드리블로 이제 속도를 보여준 것이 좀 전부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반 21분이었죠. 상대 패스를 차단한 후에 한 30여 미터 단독 드리블 후에 이제 케인 선수에게 박스 안에 있던 케인에게 패스를 했지만 뭐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네, 그런 장면들 정도가 이제 전반에 나왔던 그런 역습 찬스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이제 후반 들어서 한골 앞선 리즈가 조금 더 이제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 사실 이제 리즈는 수비 시 이제 지역 방어보다는 상대 주요 선수들을 이제 맨투맨 하는 방식의 수비법을 좀 택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렌테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좀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 필립스, 뭐 중앙 수비를 버틴 필립스가 케인을 따라다니고 했던 것들이 맨투맨 방식의 수비를 하고 있었던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과 모우라 이런 발빠른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가 이제 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 뒤에 드리블 돌파를 빠르게 시도를 하면 그 맨투맨을 하던 선수들을 좀 떼어놓을 수가 있었고요. 다른 선수가 이제 커버 플레이 오는 것을 역이용해서 동료들에게 찬스를 내주면서 또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후반 초반에 손흥민의 빠른 드리블 돌파로 토트넘이 이제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또두 번째 골이 나왔던 프리킥 장면, 프리킥 기회도 모우라 선수의 빠른 드리블 돌파로 얻어낸 찬스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는 득점은 없었지만, 뭐, 풋볼 런던 기준으로 모우라는 8점의 높은 평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6점이라는 나쁘지 않은 평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12라운드를 마친 현재 이제 승점 19점까지 따냈고요. 7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뭐 맨유라든지 브라이튼 이런 팀들을 끌어내렸고요. 팰리스 이런 팀들까지요. 그리고 이제 6위 울버햄튼과는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좀 뒤지고 있는 모습으로 네, 7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 후에 콘테 감독이 모든 선수들과 격하게, 아주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중계에 잡혔는데요. 뭐 감독의 이런 성향은 뭐전 감독이었죠. 누누 감독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로 인해서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이제 주중에 무라와의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주중에는 번리와의 원정 경기가 잡혔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 체제 하에 이제 리그 득점이 아직 없는데요. 또 번리 하면 또 이제 굉장한 원더골, 푸슈가스까지 받은 원더골,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뭐 당시에는 이제 뭐홈 경기이긴 했었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좋은 기억이 있는 번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네, 콘테 감독 체제 하에 또 리그 첫 골까지
맛을 볼수 있도록 응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두 경기 모두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이고요. 뭐그 경기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